네, 잠잠했던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코로나19 의료진으로 한시적으로 늘렸던 국립대병원의 간호인력을 다시 줄이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했던 지난 2년 동안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 국립대병원에 간호인력을 늘렸습니다. 제주대병원도 간호사와 의료기사, 그리고 업무 지원 인력으로 28명이 배정됐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한시적으로 늘렸던 국립대병원의 간호 인력을 다시 줄이기로 하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국 국립대병원과 치과병원 15곳은 420여 명의 인력 감축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제주대병원도 28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제주대병원은 진료 부문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고 한시적으로 증원된 인력을 반납하는 것이어서 실제로 인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국립대병원 구조조정은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제주대병원의 올해 간호인력은 830여 명으로 정원보다 26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충분한 인력이 있어야 그 많은 환자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게 역행하듯이 인력 감축안을 내세운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아닌 새로운 감염병이 또 창궐했을 때 과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병원 노동자가 얼마나 남아있을지가 의문이고. 제주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국립대병원 노조는 교육부와 정부에 이번 감축 계획과 관련해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다시 공공의료 공백이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